네,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네. 아름다운 내 새끼.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무당 선생님들이 이제 또 말했어요? 유튜브 상에서 아니 많은 저 많은 분들이 점을 봤었어요. 어, 네. 나 그럼 뒷차야? 조회수 좀 나오더라고. 떡상할 때 나도 빨았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분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뭐 아동 심리학이라든가 뭐 아동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하고 이름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분을 보면은 좀이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랑 되게 같은 색깔의 사람이구나. 우리랑 되게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이분의 종교가 어떤지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느낌을 왜 자꾸 받냐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물론 박사님이고 의사 선생님이고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교본이 있을 거고 그분 나름대로의 이런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약간 그런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있으시지만 내 사람의 직감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아이들과 교감을 하고 느끼면서 아 얘가 이럴 수 있겠구나 얘가 요럴 수 있겠구나 흔히 말해서 무당이 오감 육감을 이용해서 점을 치듯 그러한 거를 조금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센스 눈치 어떻게 보면 그러한 뭐라 그러죠? 우리 임기응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거를 내가 탁하니 볼수 있는 선견지명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네와 같은 사주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으로도 많이 이름을 날리시고 나도 그것도 봤어. 보고 잡지도 촬영을 하셨더라고. 아, 그래요? 응. 나 그분 되게 좋아해. 왜 나도 어릴 때좀 내가 만약에 어렸다면은 그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정말 멋있는 분이고 이름나고 광나고 계속 알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 이상하게 오은영 박사님의 사주는 항시 구설이 따로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못해서 욕먹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오은영 박사님의 사주 자체가 시기 질투가 많은 사주. 그러다 보니 나는 분명히 가만히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괜히 나를 씹어제끼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헐뜯고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잘 하실 거라 믿지만 내가 그냥 한기를 듣고 한기를 올리시는 거왜 안티도 내 팬이다 나를 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만 좀잘 신경 쓰시고 나시면은 크게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겠다. 근데 이상하게 오은영 박사님이 올해 내년 내가 이렇게 이 분들을 픽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올해 내년 수준에 뭔가 논문이나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름 날 일이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학술대회라든가 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이름 날릴 일이 있으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걸 뭐 보실지 안 보실지 솔직히 모르겠어.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내가 뭔가 준비하는 게 있으시다면 하세요. 그러고 나시면은 충분히 내가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으니 그 부분만 잘 진행을 하시면은 정말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한때 난그 소리도 들었거든. 오은영 박사님이 되게 명품을 좋아하신다, 뭐 하신다, 뭐 하신다. 뭐 내가 뭐 이렇게 방송 찍으실 때 치장하고 나가는 게 얼마다. 아니 쓰면 어때? 그만큼 버시는데. 안 그래? 세금 다 내실 거고 탈세 안 하실 거고 이런데 탈세 의혹 생기고. 근데 어쨌든 그렇듯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르고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본인도 늘 힘든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시는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습관 나중에 우리 같이 쇼핑 가요. 박사님 저도 참 좋아해요. 제 별명이 루이비통 만신이에요. 막 이러면서